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3세트 이겼고 4세트 이겼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 쓰기 위해서는 5세트 6세트 둘 다 가져가고 우리 경기를 지금 마쳐야되거든요. 1세트 2세트가 이기는 분위기였지만 NC카드들이 3세트부터 배치가됐습니다. 힘들까지 믿음이 탑니다. 이런 때 몰아치면서 김태경도 지금까지 프로리그 김태경이는 많이 올리게 됐거든요. 개인이 잘하는 건 프로리그 잘은 최고의 선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 자리 역동지면 MBC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무너지면 안 되죠. 상륙자 고대 누나로 감독 구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중요합니다. MBC계 하필 감독도 기도해야죠. 자, 최고의 대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 쪽이 주황색 크로토스, 오영종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영종 한시 주황색이에요. 자, 그리고 하얀색 김태경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8진도에서 경기를 펼친 두 명의 선수. 네, 중요한 경기예요. 4세트까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느카 포즈. 8진도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정말 선수들이 어려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 순간 실수가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네, 뭐 사실 다른 맵들은 가끔 실수해도 운영으로 극복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판을 밝게 보고, 예, 게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맵은 출발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 운영 초반 한 10분까지가 경기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투게이트로 출발해서, 예, 서로 뭐 진력 공방을 살짝 하고 뒷마당 가져간 다음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순간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바로 우리 집 밑에 조여져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 하다가 패배하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또 그렇게 똑같이 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도에서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잘 지켜봐야 돼요. 아래쪽에 없던 사실 두 선수 다 알아서 똑같아요. 일단 마주치는 순간도요. 센터 쪽에서 딱 마주쳤죠. 자, 오영종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대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투게이트 올리고 있습니다. 와, 오영종. 예, 딱 만나더니, 예, 딱 만나더니 그냥 대각선 바로 질러서 바로 상대방 본진 지역 쪽으로 가는 거. 이것도 수많은, 예,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났으면 이 정도 타이밍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파악하고 있죠. 아, 초반에 프로브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뒷마당에 가져가는지 지켜봐야 돼요. 네. 끝까지 살아남아야죠. 프로브 돌리면서 질러 탄기가 또 출발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 안에 난입되느냐 아니면은 본진의 인풋 쪽을 수비하느냐 이런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수비에 활용을 하네요. 네. 네. 프로브. 예. 괜히 바깥쪽으로 질럿이, 첫 질럿이 나가서 상대방의 본진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브를 잡아주겠다고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예, 본진 안에, 자신의 본진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정찰하고 있는 프로브에 의해서 뒷마당 확장 기지가 좀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 사슬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프로브 컨트롤에 지금은 양선수 오른쪽 목숨 걸어야 돼요. 예. 예, 저 화면은 정말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영종 선수. 아, 이쪽 빙빙 돌고 있고요. 네, 아예 여기다가 현재 팔로 못찍게 한 분이 있다고요. 뒷마당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예, 오영종 선수는 지었고 김태경 선수는 못 지었죠. 네. 네.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고 있죠. 질러테이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1분 한 길을 빼놓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넥서스가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어? 잡힌 건가요? 지금 질러 타이밍, 예, 소리가 두 번 들렸는데. 어? 미니맵에 지금 저거 없죠? 예, 오영종 선수 폼을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또, 예, 뭐 일단 초반 출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 예, 정찰을 못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긴 합니다만 뒷마당 가져갈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기분은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좋죠. 네. 그렇죠. 질럿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자, 퍼 올리겠습니다.
예상을 해야 되는 쪽과 그다음에 예 쳐다보고 있는 쪽은 확실히 이제 분위기상으로 다를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같은 종족 싸움이고 그다음에 팔진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코 올라가는 스피드라든가 태코 올라가는 방향 뭐 리버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큰 변수가 없는 맵이라서 네. 그나마도 그런 점은 좀 다행이네요.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지금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빠른데 저게 바로 프로브를 사냥하는 데서 온 예,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쪽은 프로브가 살아서 예, 다 보고 있거든요. 뭐 질럿을 꾸준히 뽑아서 나온다거나 그래도 그것을 프로브로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사이버네틱스 코어는 약간이나마 예, 좀 더 김태균 선수가 일찍 찍은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 뒷마당 가져갔으니까 팔진도에서 늘 그래왔듯 중요한 싸움이네요. 예. 병력 구성과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팬분들은 지금 가슴 누리고 지켜보고 계시죠? 네, 페이북스 리브가 경기장을 찾아주셨어요. 자, 로버틱스 올리고 있죠. 양 선수가 똑같습니다. 뒷마당 네. 가져가는 타이밍, 로보틱스 올리는 타이밍 똑같아요. 프로브가 아직까지 살아남았고요. 드라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리 안 돼요. 이야, 김태경 선수 집중력 있게 계속 살리고 있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할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똑같은 움직임. 예, 드라곤 나올 때쯤 한 번 전투에서 뭐 러시거리가 아주 멀지 않은 상황이라서 드라곤이 포함된 병력으로 전투를 했을 때 그때의 승패가 경기의 전체적인 승패도 좌우할 것 같네요. 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예. 체제는 똑같은데 테크가 약간 빠르다라는 것이 이제 김태경 선수의 상태입니다. 사업도 지금 돌리고 있고요. 예, 로버틱스가 먼저 완성이 됐거든요. 자, 이쪽은 코어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자원 될 텐데요. 네, 자원 될 텐데요. 왜 코어를 안 돌리고 있을까요? 계속 두 개 더 늘리고 있죠, 김태경. 오게이트, 예. 옵저버, 옵저버 질러 드라군. 자, 이쪽. 예. 아, 리버, 리버, 리버. 아, 근데 리버를 쓴다고 하더라도. 코어가 안 들어가죠. 예, 코어는. 좀 늦어요. 코어는 돌려야 되는데요. 예. 아, 충분히 그럴만한 자원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뒷마당도 예. 가져갔고. 예. 이쪽은 돌리면서. 포게이트예요. 포게이트, 예, 소수 질러 드라군, 예, 이런 체제입니다. 네, 게다가 예, 리버까지. 이게 지금 예, 네. 한타 아주 그 신나게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진짜 강력한 펀치로 게이트웨이도 좀 늦게 들어가고 게다가 사업도 좀 늦게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 김태경 선수보다는 오영종 선수가 정원을 활발하게 쓰고 있지를 못해요. 네, 셔틀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자, 확장. 기지 쪽으로 풀어가는 게 갖다 놓고요. 예. 아, 좀 의아한데요. 왜? 아래쪽으로 병력이 내려옵니다. 이제 하는데, 예, 물론 뭐 언덕 위치역이기 때문에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사업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뭐 저런 플레이를 뭐 사업을 좀 늦게 하고 뭐 다른데 자원을 쓰는 플레이를 선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영종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확 앞서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게이트들로 병력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입구까지 왔거든요. 예, 질럿 드라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량으로는 상대가 안 되고요. 네. 오영종 선수 스피드업, 셔틀의 스피드업까지 자,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김태경 선수. 네, 이거 빠진 상태거든요. 네, 이거 빠진 상태. 네, 이제 맞아요.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됐어요. 예. 이 병력을 어떻게 막을지 오영종 선수는요 셔틀의 스피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성우 확장 기지도 가져갈 그럴 생각인데 지금 이게 그 시간까지도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리버 예. 보유하고 있는 오영종 입구 쪽 조여진 상황이에요. 자 병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됐거든요. 예. 갑니다 오영종. 자 셔틀이 위쪽으로 쭉 예. 올라가거든요. 건대 공격. 야, 자, 예, 이게 프로 뺀 거거든요? 예, 리버! 셔틀 좀 뒤에 잡혔어요. 예. 아래쪽 내려갑니다. 보시죠. 데미지 줘야죠. 아, 좋은데요? 내리면 내린 거예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10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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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 굉장히 좋아요. 건물 끼고 다니면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추가로. 야, 지금! 다 했어요. 이야, 무지하게 많이 잡은 거거든요. 네, 17대
상황까지 올려주고 잡혔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야, 드라마 상황 늦게 한 예. 보람을 찾았습니다. 네. 예. 자, 김태경 선수 정렬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구를 이제는 조여야죠. 이제 뭐 그냥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입구를 조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못 나오게끔 하는 이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 네. 자, 리버까지 모여하고 있습니다. 예. 입구 좀 못 내려오게 막아야 돼요. 네. 오영종 선수는 네, 당장 좀 뚫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몰래 멀티 7시 나쁘지 않은데요 오영종 선수 지금 현재까지 무지하게 많이 잡혔어요 예. 예. 물론 이상. 셔틀 리버가 사람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꽤나 예, 큰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야, 이 오영종 선수가 일단 짜온 시나리오대로 첫 번째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요. 예. 네, 병력의 움직임을 파악했고요. 김태경 선수. 네. 셔틀 동선이 파악됐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냥 갑니다. 셔틀의 동선이 파악됐어요. 파악됐어요. 자, 그렇다면 김태경 유닛이 있나요? 옵저버가 야, 딱 있네요. 딱 있네요. 딱 있죠. 안 됐으면 진짜 옵저버가 딱이 조인 위치에서부터 슬슬슬 날아왔으면 프로브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보냈습니다. 자, 한계인 시간 네. 남았어요.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살아 돌아가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크템플러 때문에 다크템플러가 가져다 준 효과는 예, 일꾼을 잡는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아, 견제가 여러 타입으로 들어오는구나를 신경 쓰느라고 다른 곳 몰래 멀티를 체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프로브를 굉장히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김태경 선수는 지금 따라갈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때 같으면 몰래 멀티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썼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것을 못 쓰고 있다면 네. 오영종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거죠. 오영종이 좋은데요. 오영종이 좋습니다. 지금 12시까지 가져갔거든요. 예. 오영종. 아, 김태경 선수 본인은 들어와서 공격 뺄 수가 없어요. 계속 예. 이어지는 견제 공격 때문에요. 몰래 멀티 하나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돌아가는 데다가 서우 확장기지 하나 더 가져가고 네, 이렇게 되면 로보틱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한 번 돌아다닐 때 뭐 5셔틀, 6셔틀에 돌아다니거든요. 7시 쪽으로 예. 프로그램 내려가고 있거든요. 뒷마당 보지 못했어요, 지금요. 네. 아, 캐논이 지어지네요. 다운 세찬 지 꽤 됐거든요. 안 돼요. 김태경 선수가 좋지 않습니다. 네. 예, 많이 좋지 않아요. 아까 그 다크템플러도 셋이 떨어졌는데 둘밖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려갔으면은 이 멀티 돌릴 수 있어요. 아, 위쪽으로 갑니다. 확장 가져가지 못하고 예. 포기하고 마네요. 뒷마당 몰래 멀티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크거든요. 자,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다른 곳 체크하고 있죠, 지금 김태경 선수는. 아까 저 뒷마당 확장 기지의 프로브를 뒷마당 확장 기지가 완벽하게 워프되는 바로 그 시점에 다크드랍이 들어갔어서 김태용 선수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야, 다크 또 빠져나가고요. 아, 또 빠져나갑니다. 좋아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네. 자, 아래쪽 확장 기지 위까지 올라왔는데 내려가 보나요? 아, 내려가. 지금 딱 어느 정도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섬 확장 기지가 저거 깨지는 시점에 섬 확장 기지가 하나가 딱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몰래 확장 기지. 김태근 전진 공격이 들어가는데요. 쌍바닥 쪽에서 1급 빼고 있습니다. 한옥까지 끼어져 있고요. 리버가 내렸어요. 잘했죠. 딱 뒤쪽에 딱 굴러가. 멋있어. 저거 빠져야 돼, 지금. 아, 아 예. 입니다. 오영종도 들어갔거든요. 오영종도. 자, 그러면 잡아내야 되는데 프로고. 아, 길 커요. 아, 오영종 선수가 더 효과 많이 봤습니다. 네. 10만이 맞죠. 10만이 맞죠.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리버미치가 없습니다. 질러지 그리고 계속 들어가네. 대기 지금 받아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 초토화. 오영종 선수 말 그대로 진짜 초토화인데요. 네, 들어갔죠. 오영종 선수가 팀을 살리고 복수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디인데 리버가 저렇게 날리잖아요. 야 오영종 그러면서 오영종은 지금 선물 킬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전진.
전진기지요, 전진기지. 여기서 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 저 조이기도 사실 조이기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조이기 라인이 너무 초라합니다. 네. 셔틀 더 안 뽑아도 되고 그냥 지상병력으로 밀어서 밀릴 만한 예, 그런 조이기 라인인데 한 번 더 견제를 가네요. 자, 셔틀 한 단계 싣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합니다. 네. 11쪽 확장기지 와서 피해를 크게 주고 그 이후에 이경전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오영종. 김태경 선수 경기 또 가는데요, 셔틀 또 가는데요. 야, 한 개. 너 오이 셔틀로는 좀 이득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번. 예, 또 대리. 여기서 또 이득인데요. 야, 3등까지. 이득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 너무 많이 받습니다. 격투는 거의 싹 말려버렸거든요. 네. 자, 7시 쪽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제는 아무리 김태경 선수가 애를 써도 자원에서 지금 오영종 선수를 못 따라가죠. 네. 자, 12시 쪽에 지금 샷들이 있거든요. 추가 멀티나 이런 것들 최대한 못하게끔 만들면서 상대방을 지금 그러니까 오영종 선수가 셔틀 타고 날아오는 구역을 기다리고 있다가 셔틀을 동시에 한번 떨구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견제가 안 통해요. 네. 반대로 오영종 선수는 너무 견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릴만한 위치에 자신이 없죠 지금. 하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오영종 선수 템플러도 다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태경 선수는 지금 어쨌든 확장 개수는 맞췄거든요. 그러나 와, 진짜 벗어나주네요. 네. 이야, 진짜 오영종 확실하게 지금 대갚아주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확실하게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자원 효율 면에서 지금 오영종 선수가 훨씬 더 따뜻하게 돌리고 있는 셈이라서 지금 뭐 물량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자, 셔틀 3개 당겨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 중인 이런 상황이라면 오영종 선수 그냥 정면 돌파해도 됩니다. 그렇죠. 지상을 그냥 뚫어버려도 돼요, 지금은. 네. 자, 방금 계속 추가해서 입구 쪽. 방어라인에 도톰하게 갖추고 있는 김대국 선수. 네. 합장 따라가고 차원 채취해서 둔드란 형태로 그냥 꽝! 네. 네. 내려버릴 생각인가요? 5개 꽉꽉 채웠거든요 지금.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뒷마 타겟은 어딘가요? 자, 가고 있습니다. 뒷마당 쪽으로 네.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쭉 올라갑니다. 네. 자, 김치강이 내려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큰 데미지예요. 예, 이게 만약에 공중에서 폭삭을 한다면은 템플러가 있어서 네. 옥저버가 미리 침투해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아, 야, 살아요. 운도 좋아요. 네. 한숨 돌렸네요. 네. 김태경 선수는 한숨 돌렸고 오영종 선수는 재차 이번에 7셔틀 출발합니다. 네. 점점 강해지죠. 네. 김태경 선수 빨리 하이 템플러가 좀 도사리고 있다가 어차피 조이기 라인에 대한 미련은 버렸거든요. 하이 템플러가 도사리고 있다가 7셔틀이 동시에 떨어질 때 그때 하이 템플러로 한순간에 없애버리면은 그때는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병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요. 자, 센터 쪽으로 병력 내려오고 뚫을 생각인데요. 네. 뚫을 생각이에요, 이제는. 자, 1단계 드라군과 질럿, 아칸까지 템플러는 한 기입니다. 네. 근데 이걸 또, 이걸 또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이거 왜 잡았나요? 병력은 밖에 급파 형태로 좀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자, 위쪽으로 내려오는 병력. 자, 얘가 달라질 수도 있죠? 먼저 분위기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야, 김태경! 이게 김태경! 야, 이란이야! 그리고 지금 이란이야! 이란이야! 그리고 양방향으로 다 지워버려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이전까지 이득받았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우와! 이야! 진짜죠? 아니 이게 눈의 성격입니까? 백수도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나요? 진짜 다이하드처럼 예. 정말 진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런 에버스턴 기계를 쓰고 무리한 돌파만 안 되면 됩니다. 안 되면 추가 확장 김태경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오영종이 이제는 득골이 서늘하죠. 그렇죠. 여지껏 오영종이 이 득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양방향의 그 경력을 이렇게 대규모 셔틀드라고 통해서 이동시켜놓고 양방향에서 이 라인을 뚫어보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김태경에게 파악당하면서
손해를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이제 오영종 선수가요, 아까 견제로 프로브 무지하게 잡았잖아요. 그 이득 다 없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김태용 선수가 프로브가 잡힌 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뒷마당 미나란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네. 이쪽에서 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12시 확장 기지 자원은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오영종 선수가. 네. 그런, 뭐, 좀 더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와중에 김태용 선수가 확장 하나만 더 가져간다면은 확실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야, 예, 자, 예. 자, 여기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아, 좋아요, 오영종. 잠깐만, 감각이 부족하네요. 예, 예, 김태경 선수도 여기 뚫리면은 사실 기대급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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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너지면 안 되죠. 예, 뒤쪽에 들어갑니다. 뒤쪽에 들어갑니다. 자, 양쪽으로. 뒤쪽에 들어갑니다. 아, 이거 못 들어가요, 오른쪽에. 오영종이 부지한 일이 부지하게 좋았거든요. 옛날에 신백주자관에서 두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오영종 선수의 병력보다 김태경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멀티 하나가 뒤졌었거든요. 네. 예, 아, 그래도 지금 오영종 포인트를 야 역시 개인이고 우승자 투신답게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포인트는 잘 짚고 있네요. 예, 예. 이쪽 지역까지 못 가져갔으면 못 이기는 경기였어요. 네. 예. 왜냐? 지상 멀티는 지금 김태경 선수가 먼저 선점한 데다가 그 지역은 스타팅이거든요. 성 지역보다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뒷마당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영종 선수 저 멀티 아직 지킨 거 아닙니다. 김태경의 하이템플라인 사이드스톱이 개발되는 그 순간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네. 자,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하이템플라인 그대로 내려가주세요. 그대로 내려가주세요. 예, 다시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자, 김태경 뒷마당 확장하죠. 네. 여기를 오영종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느냐도 정말 관건입니다. 30쪽 확장 준비 중인 오영종 선수. 예. 아까 셔틀 다섯 대 오영종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싸웁니까? 하이테플러가 중지라 있거든요, 지금. 야, 진짜. 와, 이거를, 야, 김태경. 감각이 예. 남다른데요. 네. 김태경 선수. 이게 또 갑자기 격파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 자, 좋아요. 기적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안에 좀 내리고, 야, 올라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갔는데요. 마카노리아 팀, 이제 바뀌고 있는 템플러. 템플러가 또, 제목 들어있네요. 아, 남았거든요. 야, 이거 다 잡아먹고 남았어요. 다 잡아먹고 그리고 다음 것도 이거 다 쪽이 이렇게 되면 스타트 포인트 뒷마당 쪽에 견제를 못 나가. 시험에 이거 내려오죠. 와,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처절하네요. 예. 와. 굉장한 혈전이네요. 야, 굉장한 혈전 중에서 김태경이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 보자. 김태경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진짜 김태경 이게 거기서 김태경이 순간 보여준 귀신 같은 감각. 네. 예, 그것이 정말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원 회전력. 그리고 이제 유닛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이런 능력 참 정말 뛰어났고. 네, 견제 공격 내려. 지금 들어왔거든요. 캐롯. 잠깐만, 세 개의 위치 잘 선택해. 아, 자, 두 방, 아, 서너 방 맞으면. 위치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읽고, 어, 아, 잡혀, 잡혀. 잡히네요, 한방. 자, 오영종 잘 뺐죠, 잘 뺐죠. 살아야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자, 뒷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네. 김태경 선수. 예. 자, 오영종도 3시를 네. 가져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영종 3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믿고 떨었어요. 3시 못 가져갔으면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공삼업. 경기 그냥 끝났을 뻔했죠. 사실 계속 들이받다가 끝났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3시 쪽 지키는 싸움을 했고 그다음에 유닛 구성상에서 안 밀리는 양상이라서 네. 기습만 안 당하면 됩니다. 김태경의 전술의 기습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오영종 선수 지키 드라군이 예. 많지 않다면은 센터 쪽으로 정직하게 나와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셔틀 타고 다녀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두 단계 차이 그렇죠. 나거든요. 공일업이 돼 있는 김태경 공산업 오영종이에요. 예. 자, 양으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예. 김태경 멈춰 있어요, 지금. 예. 신경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쥐어 짜서 전투를 하느라고 업그레이드를 따라갈 여유가 없었죠. 이제 뒷마당쯤 돌아가면은 그때쯤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 또 캐논 하나.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지면은 격출할 수 있는데. 캐논 하나면은, 하나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면은, 하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야, 오늘은 이렇게. 예, 반응 빨랐습니다. 반응 빨랐고, 이제는 예.
네, 김태경의 이거 이거 이거. 선수 무슨 감각이 이렇습니까? 네, 완전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기가 막힌데요. 아, 내려오는 거 보기 힘든데 보기 힘든 상황. 예. 와, 바로 뺐습니다. 1분 뒤에 거의 안 봤어요. 예. 와, 치열합니다. 예, 예. 자, 극도의 신경전. 예, 추가 멀티 싸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원래는 오영종이 압승을 거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압승.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상황 묘해지면서 좀 달라진. 예. 오히려 김태경이 무지하게 따라잡은 그런 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영종 선수가 업그레이드해서 앞서고 있고. 네. 세 시적을 못 먹었으면 경기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 시적도 가득 간데다가 지금 돌리고 있고 지상 확장 그만큼 공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봐야 돼요. 예. 아직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센터에서 김태경이 지금 싸우면 집니다. 예, 드라군이 아까는 없었는데 오영종 선수가 아카네다가 드라군까지 모아서 왔거든요. 이거 지금 위험한데요. 예, 캐롯자가 캐롯자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요. 네. 내려와야 돼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선영역 막 뚫으려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악한 점사 뒤로 빠지고 그다음에 김태경은 내려와야 돼요. 김태경 병력이 안 내려오는데요. 같이 가면 안 내려오나 이병도 막아내야 되거든요. 위쪽에 이병까지 왔어요. 예, 캐롯이 좀 늦기 때문에 병력이 좀 늦는데요. 김태경이 출발이 좀 늦었어요. 경력 출발이 좀 늦었어요. 이거 버텨야 되거든요. 이쪽 내리면은 김태균한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캐롯. 자, 지나면 쭉 내려옵니다. 야, 이게. 바로 무너뜨리고요. 예. 근데 가까스로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네. 예. 그, 자, 템. 오영도에 지나면 템. 예, 템. 합류를 하기 직전. 예, 하이 템포에요. 지나줘야죠. 지나줘야죠. 우와, 정말.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전투를 해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병력이 살아남고, 예, 만약에, 만약에 오영종이 병력이 살아남고 이 지역을 밀어버리는 구도라면, 예. 오영종이 이기는 거죠. 어, 병력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추가면은 다 근접구에 깊이. 예, 테플러 3기가 있는데 스톰 한 방지만 쓰면은 막, 막을 수 있고. 잡아봤고요. 예, 한 번. 아, 이쪽에 테플러 하나 더 있어. 아, 없네요. 네, 아, 네. 예, 이쪽 좀 밀리면은 결국 지는 겁니다, 김태현. 예, 그렇죠. 예.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뒷바닥이라도 살려야 돼요. 이 전투 잘했는데요, 오영종 선수가. 지금부터 업그레이드해서. 아카투기, 아카투기, 아카투기! 아카투기! 뒤굴치기! 자격이 옵니다. 오영종이 이겼어요. 골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골목을 오영종이 잡으면 오영종이 이기는 겁니다. 3시의 힘인가요? 오영종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3시의 힘, 업그레이드의 힘입니다. 네. 이 지역이 지원명령이 조금 늦게 왔었던 게 김태경 선수 입장에 이렇게 뛰었네요. 너무 이렇게 뛰었어요. 예, 너무 뛰었어요. 상대방의 병력이 그만큼이었고 조합도 좋았는데 본진에서 질렀고 하이포프로 다수가 놀고 있었던 것은 김태경의 뼈아픈 실책이죠. 병력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예. 자, 나갑니다. 내려갑니다. 이 병력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야외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예, 업그레이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오른쪽까지 보여주는 오영종 선수. 예,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선수를 그 지키는 싸움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어야 되고. 그리고 제이제 오영종. 자, 원투 펀치, 백투 펀치 제대로 가격 부서지고 있습니다. 야, 오영종의 진지감을 받아냅니다. 있었거든요. 네, 기가 막힌 경기 해냈네요. 잡으라고 버리네요. 야, 그렇군요. 일단 늦잠 모두 오영종 선수 정말 불안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세트가 어떻게 5세트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오영종. 네. 오영종은 늦잠 모두 킹직이거든요. 엠스 한 경기를 앞서가는 그런 승리. 엄청나게 팀에게 중요한 승리를 지금 거둬졌습니다. 무엇도 떡볶이 없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도 먹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쉬었다. 경기 내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예. 경기 내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자면 누워서 떡 먹다가 아주 체해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렇죠. 결국 대신을 가져가는 예, 그런 그 오영종 선수의 판단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앞서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시간을 더 주지 않고 아, 7시를 밀어버리면서 승리를 거뒀네요. 이거 준 플레이어 볼 때 MC 게임 히어로가 해냈었던 그 스토리를 늦가포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능성 높아졌죠? 높아졌죠. 2대0으로 죽을 때 3대1을 준다라고 역전했거든요. 보통 안 되냐?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들었습니다. 미남 박사한테 이제는 오영종 선수가 아니라 제대로 체험관을 해줬어요. MBC가 흔들리는데요. 네.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죠? 예, 김태경 선수가 지고 나서 이렇게 크게 한숨을 쉬는 거, 네, 한숨 쉬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원래는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좀 담담하게 앉아있는 편이 또 김태경의 스타일인데, 지고 나서 빨개진 눈으로 한숨을 크게 쉬네요. 그 정도로 네. 아쉽다,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MBC 게임이어서 이재용 있는 김태경이 팀에서 신경과 중립들을 다 했을 텐데. 예, 큰일 났어요, 이제. 상황입니다. 최고의 위기예요. 지금까지 호키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한번 펼쳐보고 이겼지만 이렇게 앞두다 하는 분위기 처음이에요. MBC 게임이어서.